모트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모트렉스입니다. 예, 모트렉스 지난번 이제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예, 좋은 성과 났고 그 이후에 이제 보시는 분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여기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여기 있죠. IVI라고 하고요. 전장 제품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고객이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예,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 섹터이고요. 자, 사업 부분으로는 전장 사업 70%고 중공업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전진 건설 로봇을 인수하여 중공업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좀 보시고 고마진 제품으로 변화하고 뭐 환율 뭐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으로 영업이익률이 지속 개선된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사업 다각화하면서 전진 건설 로봇 상장 추진 및 모트렉스 EV 신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진입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요런 이제 이슈들이 있고 신사업. 자, 모트렉스 하면은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율주행. 그래서 10월 10일 로봇택시가 공개가 된다. 얼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늘 지금 날짜가 지금 예, 10월 2일 수요일이고요. 16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며칠 안 남았는데 모트렉스 모멘텀 아직도 있습니다. 뭐 저희는 먼저 수익을 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말씀을 다 드려볼게요. 자, 또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모트렉스 관련된 기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로봇택시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공급 부각되면서 또 주가도 한번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나왔던 게 테슬라 로봇택시 이게 이제 10월 10일 날 공개 임박, 이거 상용화 시점에 주목을 해라, 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로봇택시가 이번에 나오는 게 테슬라 야심작으로 지금 하나의 큰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로봇택시 공개는 굉장히 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충격을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하고 근데 또 이제 자율주행인데 로봇 택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택시 이거는 이제 택시 산업에 있어서 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택시 대회 발표되는 내용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건 미래 성장성을 좀 보고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자 함께 참여하실 분들 여기에 한번 문자 전송해 주세요. 찬스라고 010-2256-5260으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일 날그 전부터 뭐 뉴스나 이런 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행사의 로봇 택시 공개와 함께 또 뭐가 되느냐? 자율주행, FSD. 요게 지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풀 셀프 뭐 드라이빙이라 그랬고, 로봇 택시 관련된 기술하고 기술 현황과 사업 전망이, 어떻게 이제 사업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상용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로보택시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그러니까 이제 뭐 운영 범위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상용화 시점, 그리고 수익성 등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공개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상승 추세이고 지금 다시 좀 횡보하는 구간이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거는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모멘텀이 계속 있는 거고, 테슬라가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어또그 예전 뉴스라든지 이런 걸좀 계속 이제 보시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한다. 계속 자율주행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이라고 하는 게 노동입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운전해 보시면 알죠. 뭐 서울에서 뭐 부산을 간다. 뭐 3시간, 4시간 동안 가는데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만약 자율주행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 4시간 동안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업무를 할수 있는 거고, 또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을 듣는 거야 하지만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 시간을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율주행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그렇게 되면은 그 4시간이라는 시간을 다른 분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최종 목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못 믿으면 투자하지 마라. 테슬라가 자율주행 내가 이거 할 건데 못 믿으면 너희 투자하지 마라라고까지 강하게 한번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야? 그게 가능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계속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되는 건가?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의 입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잠시만요. 자, 모트렉스죠. 모트렉스. 렉스. 자,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 뭐,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5일날, 이때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 9월 5일날, 이때 말씀을 드렸고, 좀 눌리다가, 차트 길게 보면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고, 한요 정도 부분이었죠. 자, 여기가 9월 5일 정도였으니까, 이때, 해서, 한번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어요. 다음날, 한 9%까지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왔죠. 자, 한요 정도 이렇게 보더라도, 10% 이상은 수익이 났습니다. 이따가 한번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상태이고,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지금 매물대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하는 구간으로 좀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양. 자, 월봉을 보더라도 주가의 위치가 좋다라는 것처럼 다시 드리고, 차트 기술적인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차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라고 말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여기서 이제 모아 가야 되는데 지금 저점은 그래도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목표가는 뭐 조금씩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이 날짜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 10월 2일입니다. 장 마감됐고 16시 43분 흘러가고 오늘 그 시장 아시겠지만 오늘 간밤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엄청 출렁거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고 되려 오늘 3%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고점을 위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처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매수 타점도 저희는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60일선까지도 조금 내려왔을 때어좀 이제 가그 지금이나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더 분할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아니면 또 20일선 요 정도에서 할수 있고 슈팅이 나올 때에는 전고점까지도 좀 트라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에 찬스라고 010-2265260으로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거뭐돈 드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영상을 계속 이제 제작을 하는데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기 예,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관점, 단타일 경우에는 3에서 5%의 수익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기대 수익. 이거는 종목 보시면, 채널에 보면 3에서 5%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 매매를 할 경우에 10에서 20%의 그 수익률을 가지고, 기대 수익을 가지고 진행해 드리고, 중기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예, 30%에서 100% 이상 기대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전략적 분할 매수로 비중 조절해 나가면서 네, 매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 이렇게 일치 않은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이렇게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있죠. 모트렉스. 지금 설명했던 이 모트렉스 종목 벌써 수익을 실현했고요. 자, 이때 했고, 지금 이제 접근을, 지금 뭐9%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지금 접근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대응 계속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자, 모트렉스 한번 진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기사 내용 한번 예, 이때 돌려드렸다고 벌써 말씀하신 추석 전 거예요. 3주 전에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그런 제 현상 유튜브 보고 영상 보면 다 그거는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이 블루엠텍 이 종목하고 그 인벤티지 랩은 비만 치료제로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이거는 유통, 이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수익률 이렇게 나왔고, 블루엠텍은 유통 그 부각되면서 위고비 10월 출시 임박한다라고 하면서 유통사로 부각해서 블루엠텍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한번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블루엠텍 여기 있죠. 기사 한번 보면요. 네, 예, 그때 벌써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 여기 있죠. 세계 블루엠텍, 유통한약, 위고비, 국내 국내 유통 유통업체가 부각 하면서 벌써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이제 수익 가져갔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자, 재룡 전기하고 자, 그다음 프론티어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이거 일주일 기간에서 10에서 20%의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10%, 20%. 이게 바로 수익 전략. 적중했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프론티어 잠깐 볼까요? 프론티어도, 자, 여기 프론티어. 등신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려왔다가 자,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이제 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흐름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차트 지금 요때 하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거의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급등 나와서 저희가 이 영상 찍은 이후에 보면은 거의 30%까지 고점 찍었습니다. 프론티어 볼까요? 프론티어. 자, 언제 말씀드렸냐면 프론티어가 자, 9월 11일 요때 했으니까 요때까지 여기서 여기 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또 횡보하는 구간 이 정도까지 보면은 20% 넘게 올라갔죠. 자, 이러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실적 수급 재료 큰거 일치 않는 투자 전략 함께 하실 분들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거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입니다. 다 무료예요. 자, 그리고 이 관련된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한 방법 이런 것도 자료도 보내드리니까 010-2265260에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